생성하기. 여기 안 겹치게 하려면 이게 매너겠죠. 아무래도 노리는 포인트가 달라야지만 낚시하는데 큰 그 불편이 없으니까 막 걸리고 막 또 떨구고 이렇게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고기들이 밖으로 나가니까 저는 이 넓은 밖에서 잡아 끌어서 잡는 식으로 낚시를 해볼게요. 물이 점점 찰수록 너울성 파도가 여기는 안 들어와요. 수심이 여기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데 얕은 지역은 계속 말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 밑에도 입질은 있는데 너무 말려 들어와서 낚시하기가 좀 힘들고 2시, 3시쯤 되면 이제 낚시하기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힘든 편이에요. 입질 옵니다, 지금. 미끼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줄게요. 더 먹으라고. 지금도 계속 입질이 오고 있어요. 초리에 지금 뜯어먹고 있으니까 아직 입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초리에서 느껴지진 않는데 지금 보이시죠? 초리 톡톡 가져가는 거. 좀 더 먹으라고 둘게요.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질감이 있으면 뱉을 수가 있으니까 약간 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톡 쳤죠? 지금 현재 아니야, 꽝입니다. 달려있질 않아요. 다시 줄을 좀 더 주고 자, 입질이 있어요. 지금 현재 톡. 오케이, 걸었어. 걸었죠? 오케이. 걸었다. 멀리서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은 데스피나 5000번이에요. 드랙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대탄성으로만 너무 힘을 쓴다 싶으면은 이렇게 이걸 놓고 이런 식으로 힘을 안 쓸 때는 슬슬 감고 대탄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서 잡았냐? 잘했다. 저 옆에 있는 사람도 잡았습니다, 지금. 너무 박으면 안 되고. 이렇게 힘쓸 때는 이걸 주고, 힘을 안 쓸 때는 또 이렇게 힘쓸 때는 주고, 요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이제 공기 좀 먹이고, 공기를 먹여야 돼요. 멀리서 나와서 사이즈들이 괜찮아요. 그리고 파도가 칠 때 여기로 톡 올려놓고, 그렇지. 바위로 저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슬쩍 감아서 더 안쪽으로 쭉 당겨놓고. 오케이. 그러고 나서 드롭봉은 내 앞쪽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드롭봉은 옆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드롭봉을. 이해 가시죠? 드롭봉 하라고 하면 막 무식하게 막 내 앞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옆으로 해서 옆으로 이동하는 거,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은 드롭봉이 쉽게 되죠. 자, 사이즈 좋죠? 생성하긴. 아직 한 발 남았다.